자, 포인트 1번입니다. 자, 주어 플러스 동사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요거를, 우린 일형식이라고 그럽니다. 일형식. 일형식. 문장의 형식. 또는 일문형이라고 합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문장의 형식을 공부하는 건데, 아주 심플하죠. 주어와 동사만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어 동사 다음에 M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해석은 주어 동사 있으면 주어는 동사하다. SVM은 주어는 M하게 또는 M의 동사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됩니다. 어차피 얘는 둘다 일형식입니다. 일형식. 자, 그 다음에 여기 M이라고 있는데, M은 우리는 이거를 수식어라고 합니다. 수식어. 수식어입니다. 네,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애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애가 되겠습니다. 모디파이어라고 합니다. 수식어. 가르치겠습니다. 자, 근데 동사 뒤에 M, 즉 수식어가 있어야만 의미가 완전해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은 아니지만 요게 M이 있어야지만 되는 동사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문형 살펴보겠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기본 예문입니다. 자, 티켓,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그것을 위한 티켓이 있습니다. 자, 이 티켓이 주어져. 이 티켓이 있는데 이게 팔리는 중이다 이런 말이죠. 어떻게? 빨리 팔리고 있습니다. 매우 빨리. 그럼 얘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거죠. 자, very가 fast를 꾸며주고요. fast는 이렇게 selling을 꾸며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되겠습니다. 수식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동사 다음에 ing가 있었어요. 비동사 플러스 이제 ing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 비동사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현재 분사. 뜻은 뭐뭐 하는 중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죠. 니은.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서 얘는 품사로서는 형용사로 보면 좋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시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비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뜻은 요거고요. 이거고요. 자, 주어가 지금 긴 주어가 지금 나왔습니다. 티켓이 주어고 여기 뒤에 딸려 있는 겁니다. 이 티켓을 이렇게 꾸며주는 놈입니다. 이게 점점 포 이하가. 그다음에 라이언은 머물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머물렀을까?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건 필수죠, 필수. 없으면 안 됩니다. 라이언은 머무르고 있어. 야, 어디 머무렀는데? 여기 머무르고 있어. 이런 얘기죠. 머물렀어요. 필수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얘는. 이때는. 자, 세달 동안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얘는 없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언제까지? 그가 회복될 때까지. 이런 얘기입니다. 접속사죠. 접속사. 그래서, 일형식이죠. 일형식. 주어동사, 주어동사. 일형식이 지금 두개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더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M 되겠습니다. M이 이렇게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사가.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in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전명구라고 합니다. 전치사고. 공식적인 명칭은 전치사고 좀 줄여서 우리는 전명구라고 합니다. 그죠? 품사는 뭘까요, 지금? 바로 부사로 쓰이고 있죠, 부사. 맞죠? 부사구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특징은, 장소 전치사가 오고요. 장소 전치사,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명사나 대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장소 전치사 여기 있잖아. 이렇게. in,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야 필수일 경우는 특징이 장소 전치사가 오면 보통 얘는 좀 필요한 놈이구나 꼭 필요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만약에 모든 것이 완벽하다면 everything 주어져 모든 것이 was다 완벽하다면 was perfect 되겠습니다. 이건 보어인데 완벽하다면 당신은 would never learn and grow, never grow 되겠습니다. 주어가 you고요. would learn,
이게 동사죠? run 그다음에 이렇게 grow 동사 되겠죠? 이게 일형식이네, 그죠? run하고 grow가 일형식 동사라는 겁니다. 시커멓게 된건 뭐죠? 이게 일형식 동사라는 얘기야. 까맣게 된 거. 전부 일형식 동사야. It's easy to give 뭐뭐뭐 되겠습니다. 자, 쉽다. 그죠? 아, 여기 it이 있어. it 그다음에 to 되겠습니다. 가짜 주어고요. to가 진짜 주어죠. 야, 투부정사 하는 거는 쉬워. 이런 얘기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거 쉬워요. 이런 얘기입니다. 투부정사 하는 거 쉬워요.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스크린 타임을 주는 것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스크린 타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자기기에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 이런 게 되겠어요. 아이에게 더 많은 스크린 타임을 주는 건 쉽지만 그것은 뭐죠? 페이가 있지 않다. 그죠? 이득이 되지 않는다. 이죠? 페이 이득이 되다. 이게 원래 돈 지불하는 건데 그때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거고 그냥 자동사로 쓰일 때는 이득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very 페이를 꾸며주는 거죠. 그다지 뭐 정도 그다지 잘 페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잘 이득이 된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되다라고 할때 이거 일형식 동사입니다. 페이가 그죠? 그다음에 퍼시픽 오션 되겠습니다. 여기 단어장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태평양이라는 뜻입니다. 퍼시픽 오션 이렇게 태평양입니다. 태평양 이게 클테 평화로울 평, 바다양. 크게 평화, 엄청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이죠. 퍼시픽이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몇몇 태평양에 있는 섬들이 있어. 이 섬들은, 어우, 디서피어. 사라져버렸어. 이미. 사라지다. due to 되겠습니다.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죠. 자, climate change. 기후죠. 기후의 변화 때문에 이런 뜻이 되겠어요. 변화. disappear도 뭐죠? 일형식에 쓰이는 거죠. 주어 동사 쓰이는 일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ue to가 있습니다. due to. 이것도 이제 am 되겠습니다. am. 자, 여기 due to가 있어요. due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here 있습니다. well. well도 am 되겠습니다. a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포인트 가겠습니다. 포인트 1번에 6번 가겠습니다. 6. Because of 갑니다. 자, 이거는 because랑 같은 말인데, because of 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얘기냐? 뭐 때문에? infection 감염이라는 게 있었구나. 감염이 있었어요. She had 그녀가 걸린 거죠. 그녀가 걸렸던 감염 되겠습니다. 이 감염 때문에 아 잠깐만 요 바로 여기네. 요까지 바로 써야겠는데. 끊어주고요. 뭐할때 걸렸냐? 그녀가 토들러 어린아기 아기죠 아기. 아기는 아기인데 인펜트는 이제 아주 어린아기고 그보다 좀 크네. 약간 아장아장 걷는 아기가 되겠습니다. 아기죠. 그녀가 아기였을 때. 유아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기가 인펜트고 얘는 유아로 보는 게 낫겠다. 아기보다 좀큰게 유아잖아. 유아였을 때 걸렸던 감염 때문에 말이죠. 여동생은요, can't smell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스멜이 자동사네, 그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 according to a legend 되겠습니다. according to 이거 뭐냐면 전명구죠. 그래서 전치사입니다. according to가 이걸 전치사로 보면 되는데 그냥 뭐뭇에 따르면 이런 뜻이죠. 뭐뭇에 따르면 덩어리로 암기하면 되겠죠. 전설이 있어요. 전설에 따르면 이런 얘기죠. 자, as long as 되겠습니다. 이거 뭐뭐 하는 한 접속사로 보면 되겠어요. 뭐뭐만큼 긴 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쓰인 건 아니고요. 접속사로 쓰인 거죠.
피터라는 사람의 조각, 이게 뭐 스태츄, 이게 동상이라고 보면 되나? 동상, 조각상이라는 것이 스탠드, 이게 동산에 서 있는 겁니다. 서 있다. 위치하다,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어디에? 중심에,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스탠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부터 여기까지 이게 M. 필수입니다. 필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인이 장소니까. 그죠? 야, 도시의 센터에 있어. 중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서 있습니다. 서 있고요. 전설에 따르면 여기 중심에 서 있는 한 페테스부르크라고는 도시는요 절대로 이렇게 fall to enemy, enemy한테 함락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적. 이게 fall 넘어지는 거고 쓰러지는 거야. 적한테 쓰러지는 거지 뭐. 적한테 지진 않을 거다, 쓰러지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함락되진 않을 거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원래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원래 뜻은 떨어지다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함락이 되는 겁니다. 그죠? 투는 애기죠. 투는 애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애기. 자, 지금 형광펜으로 체크할게요. 좀 헷갈리니까 이 to an enemy in the center of city 이게 전부 M입니다. M. 뭐 이런 것도 according to a legend 이것도 다 M입니다. M. M. 됐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누군지 잘 보면 돼. 수식어는 특징적으로 뭐냐면 이 전치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in, to, according to의 전치사로 시작된 애가 많습니다. 소피아, 소피아는요, 이렇게 있다, didn't show up 되겠습니다. show up, 이 나타나다는 뜻입니다. 나타나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동사입니다. show up. 이 show up 자동사입니다. show가 보여주다. 혼자 오면은, 뭐뭐를 보여주다. 타동사인데, show up은 나타나는 겁니다. 응? appear의 뜻입니다. appear. appear랑 비슷한 뜻이죠. 아,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얘기죠. 어디에? mandatory, 의무적이란 뜻이에요. 의무적인.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죠. For the third time, 세 번째로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안 나타났어. 이것도 M이야 되겠습니다. M. 첫 번째로는 for the first time. 그러면 잘 알겠지? For the first time. 뭐야, 처음으로 이런 뜻이잖아. 처음에 for 해당하는 거니까 처음으로 세 번째 안 나타난 거야, 얘가. 근데 의무적인 거야. 그리고 그녀는 해고된 겁니다. be fired. fire가 해고하는 거니까 수동이니까 해고가 됐다는 얘기죠. 해고되다. 그러면 요거죠, 요거. 요렇게. 요게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m이야 되겠습니다. 자, to M이야 되겠습니다. 전부 M 되겠습니다. 야, 좀 체크 좀 해볼게. 전치사 좀. in, to, according to, for. 야, 이거 뭐 전치사로 시작되면 다 그거 수식어가 맞네. M 되겠습니다. M. 자, 주어 동사 각각 밑줄을 긋겠습니다. So everything 주어입니다. you do 가르치고요. count 동사가 되겠습니다. if 끊어주시고요. 유가 주어고요, 두가 동사고죠, is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selfishly, 이게 둘을 끊어주는 거죠. as an act of goodwill and love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네. 전면구가 되겠네. 자, 주어 동사 표시 지금 다한 겁니다. 자, 당신, 여기 있었어. sv, 그죠? 당신이 하는 모든 것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count,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카운터 숫자를 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매러입니다.
자동사로 쓰이는 겁니다. 중요하다고 할 때. 모든 것이, 당신이 하는 모든 게 중요하다. 만약에 당신이 한다면, 그거를 한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은, 사심이 없이, selfishly, 뭐, 이타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에미야 나왔습니다. 에미야, 이렇게. 자, 여기 있죠? as, as, 이렇게 전치사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수식어죠? 뭐로써? 행위로써. act, 행위, 명사네, 행위로써. good will 되겠습니다. 이게 호의입니다. 이게 왜 호의냐? will이 명사예요. 굳이 will을 꾸며주는 거야. 좋은 의지. will이 의지 뜻이거든. 그래서 좋은 의지. 그래서 호의. 호가 굿이고, will이 의의 뜻이야. 의지. love와 사랑과 호의의 행위로써, 이타적으로 말이야.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하고 중요한 거에 되겠습니다. 담담담담담. 갑니다. 다음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포인트 1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